개그맨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개피어!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가대표, 레게 뮤지션이자 레게 불모지 한국에서 레게를 전파하고 있는 스컬렛! 하하! 예! 미얀마! 안녕하세요. 저는 스컬렛! 하하입니다. 미얀마! 네가 없어도 난 웃어. 난 정신의 행복을 빌고서 울어. 돌아서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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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노래만 불러. 술 한 잔에 난 또 울어. 너 없이는 하루살이 난 매일 죽어. 내 인생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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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면 바닥에 날 버려. 그리고 테나시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테나시아 또 가족 여러분들 아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개피오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와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 우서로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굴 네. 아, 시원하게 날려줄래. 네, 네 스컬렛 나갑니다. 네, 우서 앨범 괜찮은가? 아, 뭐 홍보하세요 대놓고. 예. 예. 어제 나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 스컬렛나 역대급 가장 아. 듣기 좋은 노래다 이런 아.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뭐 공연장이든 아니면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예. 아 쉽지 않네요 요즘. 네. 자 지금부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르셔야 되고 예, 피할 네. 수 없어요. 예, 예. 통과는 단 한 번 있습니다. 아, 한 번 예. 있어요. 네. 예 한 번 저 한 번이죠. 네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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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개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와 1박 2일 을왕리 여행, 스컬 앤 하 단둘이서 초호화 크루즈 80일 세계여행! 80일 세계여행! 80일 세계여행! 아, 초호화 크루즈, 예. 아, 두 분 남자 둘이서 괜찮습니까? 아, 왜냐면 얘는 거기서 만날 거니까. 저는 뭐, 제가 지금 내 상황을 알면서. 내가 그러면 김태희랑 지금. 아, 앞에 뭐 총각이었을 때를 적든지. 알았어요, 네. 그러면 네. 다시 생각해보는데. 네, 스컬리는 네. 네,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 네. 스케줄 다니고 그러면, 네, 대단해요. 좋습니다. 네. 자, 민감한 질문 갑니다. 나의 멤버가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신고한다, 모른 척 한다. 하나, 둘, 셋. 모른 척 한다. 신고한다. 이답부터 봐. 네, 이거는 코멘트 듣지 않겠습니다. 야, 야, 야 누가 간첩이 돼. 코멘트 듣지 않겠다. 니가 난 속인 거지. 코멘트 듣지 네? 않겠다. 자, 스컬렛 하하. 간첩은 112인가? 114 아니야? 114냐? 124냐? 모르겠다. 야, 전화번호. 아, 114 전화번호 보러 오는. 자, 스컬렛 하하 골스팬 있습니까? 음반 나올 때마다 꼭 아, 있죠, 있습니다. 공연장 오는 분. 네, 있습니다. 그분이 1억 보증을 사달라고 한다면 보증 서준다, 안 서준다. 아, 요거, 예, 예민해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 서준다! 아, 이유는 뭐 간단하게. 그거를 만약에 저희한테 요구하면 이건 작전이지. 팬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팬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호프집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봤다면 엄마한테 비밀로 한다. 엄마한테 말한다! 아, 이건 저 솔직하게 갑니다. 예, 예. 자, 아, 뽀뽀라고 해주면 안 돼요? 아, 키스입니다. 키스. 아, 세네. 그런 건가요? 아. 자, 하나, 둘, 셋. 비밀로 한다. 아, 비밀로 합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빠의 의리를 지키는군요.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있었겠죠. 원래 남의 연애 사이에 끼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스컬 개인 질문 갑니다. 이거 끝이에요? 이러고 뭐 코멘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 대박이다, 씨. 스컬 개인 질문 갑니다. 네, 네. 미국 진출했을 네. 때 매니저가 머라이어 캐리 오빠였죠? 네, 친오빠. 군대 간다고 했을 때는 또 머라이어 캐리 엄청 울었고. 아, 운 건 아니지만 축하, 네. 아니 축하래. 격려 전화를 했습니다. 자, 받았습니다. 질문 갑니다. 예, 예. 머라이어 캐리가 지금 전화해서 듀엣으로 팀 만들자고 한다면 계약금 10억 원 준대요. 아, 돈 안 줘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 돈 안 줘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 돈 안 줘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돈 안 줘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내야지. 알아야지. 이걸 내가 안 보내면 내가 나쁜 놈 아니야? 내가 미친 놈이죠. 알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는데 가야지. 아,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아, 의식이 있습니다. 아, 언제든지요. 네. 자, 하 개념 질문입니다.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처럼이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 예. 자, 내 아내가 영혼은 그대로인데 몸이 수지로 바뀐다면 잠깐만요. 영혼은 내 아내가 별이 네. 영혼은 그대로지만 몸이 수지로 바뀌었어요. 네. 사랑할 수 없다. 더 사랑한다. 야, 진짜.
아, 더 사랑한다고요? 더 사랑한다. 아, 잠깐만. 영어는 그대로지만 와, 뭘 바뀌었어요? 수지로. 자, 와, 근데 잠깐만. 야, 이거 질문 너무 바뀌었어. 답이 두 개 바뀌었어. 와. 이게 되게 하나요? 하현진 씨가 뽑으신 거죠? 아, 아니, 그럼요. 예.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세다. 아, 그래요? 영혼이 영혼이 그대로. 그대로라고요. 아, 수지가 됐어요. 와.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네. 영혼이 그대로예요. 네.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진짜 통과가 있어요. 아, 미치겠네.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진짜 통과가 있어요. 아, 미치겠네. 통과! 아, 통과입니까? 통과. 더 어려운 걸로 갑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이명박, 박근혜. 통과! 좋습니다. 더 어렵게 갑니다. 누가 더 갑질일까요? 땅콩 조연아, 물컵 조연민. 아, 요것도 아, 어렵습니다. 예. 피할 수 없어요. 네. 땅콩 조연아, 물컵.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땅콩이었는지, 아, 네. 물컵이었는지, 여기 하죠. 어떤 갑질이었는지. 네. 통과 두 번 다 쓴 거죠, 이제? 네. 자. 하나, 둘, 셋! 물컵! 난, 너 물컵? 네, 물컵. 전 땅.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컬레나 팀이 꿈꾸는 미래는 한 달에 50번은 신비주의에 존경받는 레게 음악의 거장. 와우. 한 달에 5억 번은 각종 지역 축제 다니는 레게 행사쟁이. 자, 아. 요거 중요합니다. 50이냐, 5억이냐. 50 받고 다니는? 아니, 50만 번은. 신비주의에 존경받는 레게 음악의 거장. 한 달에 5억! 아, 5억! 5억으로. 오. 아, 이거는, 네. 그, 사랑받고, 있, 원래 프로는, 예, 네, 이거의 가치예요. 저는 어디든 불러주시면 네.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피오 다 통과를 했지만, 어쨌든 다 통과하셨습니다. 어쨌든. 끝이야? 네. 오늘 개피오 소감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아, 그. 와, 진짜 힘드셨죠? 아, 뮤직비디오나 좀 붙여줘. 붙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활동하는 각오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각오.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우린 친구니까. 없어. 아, 있어. 내가 한다. 뭐? 네. 내가 이거 한다. 아, 진짜 가정적이거든요. 네네네. 예. 어, 이거는 너 애드립 친 건데 어디 있어 지금? 뭐요? 영혼. 아까 그 드라마? 어, 영혼. 영혼? 영혼. 영혼이요? 네. 영혼은 이거는 너 애드립인데. 사랑한다고. 애드립이. 야, 어디 봐도 있어. 여기 있네. 우리 오케이. 네. 내 아내가 영혼은 그대로지. 몸이 뒤집어 바뀐다면 사랑할 수 없다. 더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더 미치도록 사랑할 겁니다. 정말로 미치도록 더 사랑해 줄 거야. 스킨십 더 많이 하고. 너무 크다. 아, 스킨십 더 많이 한대. 자, 마지막으로 저 활동 과거 한번 하세요. 멋지게 한번. 우와. 네. 네, 올 여름도 예 네. 작년 여름보다 더 뜨겁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또 더위를 이렇게 넋이 나갔습니다. 지금 예, 예, 더 즐겁게 여러분들의 큰 즐거움 드리겠습니다. 정신없어. 안녕하세요. 아, 하고 네, 어, 우리 스코치가 너무 많이 해주고 저희 뭐 끝까지 사랑받기 예, 여러분한테 합당하게끔 열심히 하고 무대 위에서 공연으로 또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확 날려버릴 예. 수 있는 완전 즐거운 공연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영진 파이팅! 파이팅! 스코치는 하였습니다.